지난해 코로나19로 지역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영암군도 대표 축제인 왕인박사 축제를 연기하고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했습니다. 월출산 인근 개발과 함께 명사 탐방로 조성 등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할 계획인 전동평 영암군수를 박종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영암군이 올해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왕인박사 축제가 오는 1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왕인 축제를 좀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인 문화축제는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좀 그렇게 이 축제 현장에서 예. 우리 군민들과 또 우리 국민들 또 세계인을 모시고 치러야 되는 축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불 네. 네, 저희들이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지금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16일까지 개최되고요. 네. 특히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왕인박사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뭐 왕인박사 학술 강연회, 영암 기참 푸드쇼 등 네. 17가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리 왕인 문화축제가 올해는 온라인 축제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네, 또 네. 축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네. 영암군 올해 관광 정책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좀 코로나로 좀 사실 뭐 사람들의 네. 이렇게 밀집되는 건 좀 어려운 게 현실인 네. 것 같은데 네. 올해 혹시 관광 정책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어려울 때 이제 좋아질 때를 이제 대비하는 것처럼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우리 군의 관광 정책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군의 관광정책 핵심은 영암읍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국립공원 월출산과 환경과 문화 관광 인프라를 이제 키우는 것. 네. 또 3호를 중심으로 한 하나의 축. 이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년 동안 민선 6기와 민선 7기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추진해 왔고요. 예. 이제 이 모든 사업들이 지금 다 궤도에 오르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면요. 네. 올출산 스테이션 F 사업, 또 명사 탐방로 등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예. 우리 영암 읍권에요. 네, 올출산 스테이션 F 사업은 천왕사에 이제 영암 상징 타워가 세워지고요. 예. 그 옆에는 이제 올출산 높이가 809m거든요. 예. 1000m까지 오를 수 있는 이제 열기구가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짚라인 코스가 만들어지고 그 스테이션이 끝나면 이제 차가 모노레일 코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늘길 데크로드 그리고 이제 야생화길 또 문라이트 스테이션 등 네. 천왕사에서부터 도갑사까지 우리가 이제 전체 이제 지금 그 구간을 이제 둘레길 사업을 하는데 네. 1차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제 천왕사에서부터 기찬랜드까지 네. 여기에 약 300억 원의 예산이 집중 투입돼서 이제 이 관광 인프라를 갖추게 되고요. 네. 예, 또 이제 그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이제 또 기찬랜드에서부터 도갑사까지 둘레길을 따라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네. 영암은 그야말로 우리 동북권은 네, 환경과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그 속에 이제 가장 재미있는 스포츠까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도시로 관광도시로 저는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미 이 사업들은 네. 사실상 국가 사업으로 다 이제 추진이 돼 있고요. 네, 영암군의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찬 영암의 더 활기찬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 인터뷰였습니다.